요즘 대학가의 구인구직난이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. 이제는 정식 직장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. 그 실태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르바이트생 3명이 교대로 일하는 대학가의 카페입니다. 하루에 내리는 커피만 어림잡아 100잔에서 200잔. 이들이 한 달 동안 일을 해 받는 돈은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. 힘들긴 하지만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구한 소중한 일자리입니다. 한 3명 정도 뽑는데 20명 정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최근에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. 골목길 상점부터 번화가의 큰 식당까지 일자리를 줄이면서 아르바이트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업주들은 있던 직원도 내보내야 할 형편이라고 말합니다. 인건비는 급격히 오르는데 코로나19로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장사가 업주들이 돼야만 종업원도 쓰고 업주도 살아나가는데 지금 너무 힘들으니까 일단은 인건비 줄이는 일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이러다 보니 대학생들은 카페부터 식당까지 닥치는 대로 지원을 하지만 면접 한번 보기도 힘들다고 호소합니다.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막상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미 다 구해졌다고 하고.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한 구인 광고가 3, 40% 정도 감소돼가지고 알바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한 아르바이트 중개업체의 조사 결과 대학생의 93%가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응답자의 70%는 실제 구직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.